네, 안녕하세요. 달기농장 이월랜드입니다. 여기는 제가 가장 저희 농장에 들어오는 출입구예요. 출입구에 약 30cm, 40cm 화분에 식재되어 있는 아가들. 아유, 자, 들어오는 입구가 가장 멋지고 가장 제가 아끼는 아이들로 이렇게 자, 아이고 세상에. 자, 오늘은 제가 구독자님들, 제가 소량씩 갖고 있는 아이들을 소개해도 될까요? 자, 맨 처음에 저이 아이 너무 예뻐요. 신상품이고, 새로 저한테 들어온 것뿐만 아니고 농장에서 신상으로 출하했던 아이. 이쁜가요? 끝내준가요? 퍼플레이스 금이고 가격은 10만원 짝대기 8만원. 네, 맞습니다. 10만원 짝대기 8만원. 퍼플레이스 금인데, 이렇게 목질이 다 되어 있어요. 목질이 이렇게 되어 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물 주기를 일정하게 주어야 목이 반듯한 아이가 되어집니다. 하나냐고요? 이거 세상에. 이쁘다. 퍼플레이스 금 이뻐요. 그리고 제가 요 아이는 혹시 나 이쁘다 그러고 이제 구매 그 시집 가고 혹여 남는 아이가 있으면 제가 이렇게 군생으로 적심하려 합니다. 요 아이는 제가 둘, 넷, 다섯 개, 5두군생짜리 얼마요? 20만 원. 그러니까 구독자님들, 그러고서 이제 만약에 머리 위가 나오면 다시 또 목질을 만들어서 또 적심을 합니다. 아이고, 그거 많이 하면은, 아유, 구독자님들 걱정 마세요. 자, 퍼플레이스 금 아무래도 이렇게 외두보다는 이렇게 멋진 군생 정리합니다. 요 아이는 퍼플레이스 금 외두짜리, 머리 하나짜리는 8만 원, 머리 다섯 개짜리는 20만 원. 자, 그러면, 어이구, 갖고는 싶으나. 자, 요 아이 하세요. 자, 요 아이도 제가 이렇게 적심해드려요. 자, 하나, 둘, 나왔죠? 내가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요 아이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이렇게 요 머리 수가 조금씩 위로 올라오고 목질이 되면 어떠겠어요? 뭐, 만만치 않습니다. 자, 요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 가격 만 원입니다. 만 원으로 어떻게 해요? 적심을 해서 군생을 만들어요. 그러면 내가, 맞아요. 조금 부담되는 금액만큼 됩니다. 아유, 놀래라. 저희 눈 왔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우스에서 눈이 이제 미끄러져서 내려가는 소리가. 자, 다이아몬드 스테이트 금만 원입니다. 적심 원하시면 적심 하시면 제가 적심해서 보내드려요. 그리고 제가 짧은 영상에 요애를 올렸는데 너무 많은 분이 문의도 하셨고, 맞아요. 많이 품어 가셨습니다. 파나메라 자연군생입니다. 이쁜가요? 아이고 세상에, 카네이션만큼이나 핑크핑크하다 양. 자, 파나메라 자연군생이고 12cm 포트에 식재되어 있고 가격은 5만 원입니다. 가격은 5만 원입니다. 자, 요 아이 참 정말 이뻐요. 자, 먼 데서 봐도 예쁘고 가까이 봐도 예쁘고, 자연군생이니 더 마음이 갑니다. 자, 그다음에 요 아이 양진인데 지금은 색감이, 아이고, 야, 묵으면 제가 양촌에 저보다 한 15년 먼저 하신 매니아님이 양진을 그렇게 예쁘게 키우는 걸 보고 나도 해봐야지라는 생각을 합니다. 양진이고 14cm 포트에 이렇게 2만 원입니다. 이렇게 자, 맞아요. 양진 군생이고 가격은 2만 원입니다. 완전 파축색이 되는 그날까지 우리는 잘 가꾸어 줍니다. 그 다음에 제 2아이요. 스파이시 로즈 군생. 제가 핸드폰이 망가진 지이 아이 때문에 알게 됐어요. 어머, 이 아이를 영상에 올렸는데 너무 안 이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래서 AS 센터 갔더니 뭐라고 말해요? 카메라가, 맞아요. 이렇게 삽니다. 카메라가 교체할 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해요? 전체 통째 바꿨죠. 자, 스파이시 로즈 군생 가격 2만 원.
받으시면 장미 한 송이 그냥 받는데 로즈군생 2만 원에 장미 한 송이 값은 조금 부담되시나요? 그런 소리 어떡해요? 묵혀봐. 1년, 2년, 3년, 4년, 5년 쭉 묵히면 정말 2만 원의 행복이 되겠습니다. 자, 스파이시 로즈군생 2만 원 보셨죠? 자, 그리고 제가 요 아이 블랙퀸 중품인데 이렇게 묵었어요. 얘는 3만 원이에요. 자, 오늘은 웬일로 이렇게 이런 이쁜 아이들만 시집 보내려 하는가? 자, 블랙핀 중품 가격은 3만 원이고 두수는 3두 아니요 5두 5두 다 되죠? 얘도 있고 얘도 있고. 자, 그다음에 요 아이 캡이요. 제가 사실 그 묵은 아이 사진이 있는데, 예, 맞아요. 아유, 세상에. 지금은 어때요? 라울이 본새 없이 나오잖아요. 라울 모양으로. 그러나 정말 예뻐요. 캐비어는 아는 사람만 구매합니다. 캐비어 3만 원, 14cm 포트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 요 아이 세상에 요 아이 세상에 이렇게 이쁜 아이 블랙 사파이어. 네, 블랙 사파이어 작은 사이즈. 요 아이는 지금 현재 10만 원. 조금 작은 아이는 5만 원. 블랙 사파이어. 멋지죠? 예, 멋집니다. 멋집니다. 그리고 제가 요 아이를 모시고 자, 어유, 끝내줍니다. 이렇게 덕양갈매기가 이렇게 예뻐요. 이렇게. 맞지요? 그래서 내가 좋아해요. 자, 그리고 이렇게 일본 염자. 묵어야 돼요. 이게 작년 거거든요. 지금 올거 배송하는 그 일본 꽃염자는 아직 꽃대가 없다. 덕양갈매기요? 4만 원짜리는 꽃대가 있다. 덕양갈매기요? 그리고 제가 자, 온둘라타 어느 분이 그렇게 찾았어요? 자, 요 아이는 온둘라타. 요 아이도 온둘라타인데 어느 구독자님이 그렇게 찾았죠? 자, 온둘라타가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자, 온둘라타 가격은 12,000원입니다. 왜 염자하고 좀 비슷하나요? 꼭 염자 제가 영상 담을 때 담아드리는. 자, 그리고 제가 요 아이요. 제 키만큼? 네, 맞아요. 제 키만큼은 아닌데 이렇게 꽃대가 다 지금 물려 있어요. 맞죠? 있죠? 자, 요 아이는 구경하러 오세요. 배송 사시겠다고요? 아이고, 세상에. 구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직접 배송합니다. 제주도요? 아유, 비행기 타고 가지 뭐. 자, 여행도 가는데, 예, 여행도 가는데 이렇게 꽃대가 아마 지금 중순인데 11월 중순 정도부터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했었죠? 예, 맞아요. 정말 많이 묵었어요. 자, 이 아이도 판매하는 아이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지금 낮에 온도가 영하 6도 정도 되는데 하우스 온도는 이렇게 8도, 습도는 57%. 여기는 저희 하우스의 맨 앞쪽이에요. 앞쪽. 중간에 아유, 세상에. 눈 내려가는 소리가 아니야. 제법 납니다. 얘요? 얘요? 예. 얘는 아라베스크. 이쁘죠? 아이고, 세상에. 카메라 진작에 바꿀 걸 그랬어. 아라베스크요? 작년에 했었잖아요. 요 아이 올봄인가요? 요 아이 저희 다 적심해서 이렇게 다 키웠어요? 아이고, 그려 그려 그려. 자, 아라베스크 구경하셔요. 아라베스크. 아이고, 세상에. 자, 제가 염자 몇 개만 더 소개하겠어요. 여기가 염자 노지에 다 있었던 아이들이에요. 염자가 노지에 다 있었던 아이들이고 꽃대 없냐고요? 있냐고요? 눈으로 확인합니다. 자, 꽃대 있는 아이, 아직 꽃대가 덜 올라온 아이가 쭉 있습니다. 황금염자인데 아직 꽃대가 덜 올라왔고, 꽃염자는 꽃대가 다 올라왔고, 자, 우리가 품을 만한 꽃대 올라온 아이, 요 아이. 꽃염자. 2만 원이에요, 2만 원. 그러면 이제 구독자님들이 대부분 저한테 질문을 이렇게 해요. 작고, 크지 않고, 꽃대 있는 아이, 아이고, 꽃은 3, 4년 묵어야 이렇게 올라오기 때문에, 꽃대가 있다 그러면 단가가 조금 있습니다. 이 꽃염자는 2만 원입니다. 그리고 이거 일본 염자. 아까 보셨죠? 제가 내년에는 꽃대 오고, 올해는 혹시 기대를 해본다 그랬어요. 일본 염자는 얘도 2만 원. 일본 꽃염자 2만 원입니다. 2만 원. 그리고 꽃염자 2만 원, 일본 꽃염자 2만 원. 그리고 얘는 알젠티아 금은 제가 죄송하게도 예,
그 배송으로 아이고 세상 이렇게 이뻐요 이렇게 제가 비를 맞춰서 입장이 조금 두꺼워져서 조금 아직 색감이 덜 났어요. 덜난게이 정도입니다. 덜난게 알젠티아 금은 포트당 3만 원이에요. 3만 원. 자, 그리고 아까 봤던 그 덕양, 어유 세상에 덕양 갈매기 8천 원짜리가 이렇게 이뻐요. 진짜 핸드폰 바꾸기 잘했어. 덕양 갈매기. 그리고 여기 골드코인 염자. 요 아이요 노래지죠. 12,000원. 골드코인 염자 12,000원 노래집니다. 그리고 요 아이 오스비큐어금. 우리가 이제 염자 백금이라고 알고 계시죠? 예, 오스비큐어금 가격은 7,000원. 자, 그리고 요 아이 탐레드. 아주 염자 중에서 최고로 빨간 아이 탐레드 가격은 12,000원입니다. 그리고 배송할 수 있는 아이들은 대부분 저희가 2만 원, 4만 원짜리 배송 가능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영상에 담는데 또 이렇게 이 호빗이잖아요. 호빗도 꽃대 올라옵니까? 어 세상에 얼마요 호빗? 요 아이는 제가 한 6년 정도 묵힌 것 같아요. 호빗 2만 원이요. 꽃대 있는 아이는 많지 않으나 이제 올부터 이렇게 꽃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맞습니다. 호빗도 이제 꽃이 염자꽃하고 똑같고 향도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렇게 목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기까지는 쉽지 않아요. 자, 드디어 이 호빗에도 꽃을 올해 처음으로 물었네요. 다른 아이는 없는데 없어요. 자, 이렇게 호빗도 꽃대문 아이. 2만 원이고 얘 황금 염자 요 정도 색감은 4만 원입니다. 그리고 꽃 염자는 2만 원, 4만 원. 그 이상도 있긴 하나 맞아요. 배송이 어려워요. 배송이 어려워요. 그리고 저희 요 불야성 금 맞아요. 우리 집에 마스코트예요. 아이고 세상에. 자, 여기 일본 꽃 염자 꽃대 물린 거는 요 정도 사이즈가 커서 택배. 예, 맞아요. 택배로 가긴 어려워요. 만약에 주문하시면, 저희, 뭐, 꽃대죠? 다, 직배? 예, 맞아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은 직접 배송해 드릴게요. 자, 염자까지 이렇게 해서 오늘 조금 귀한 아이들을 구경했어요. 네, 소문만 듣던 쑥쑥이 영상 이어갑니다. 지금은 소문 듣고 우리 매장에 와서 이 흙으로 배합표로 얼마나 잘 키운 아이들을 눈으로 확인하고 쑥쑥이를 구매해 가십니다. 자, 어떤 아이들이 들어있는지 제가 전체 다 공개할 수 없어요. 영업기밀이기 때문에. 자, 이와랜드 배합상토 쑥쑥이 나나나나나나 10가지 재료인데 가장 중요한 요거. 요게 이제 코코넛 껍질을 갈아서 만들었지만 거기에 뭐가 추가됐냐 하면 지렁이 은과토가 들어간 천연 배양토를 추가 넣고 기본 베이스예요. 기본 베이스이고 그리고 나머지를 낭낭낭낭낭낭 재료. 예. 그리고 저희가 자랑하고 있는 어머 내가 이거 돌렸어요. 살균제, 살충제, 그리고 요즘에 그 무름이 있다고 해서 무름까지 해서 추가했죠? 질소까지 해서 10가지 재료에 기능성인 4가지를 추가해서 14가지 합산. 돌립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쑥쑥이가 어떻게 만들어져요? 예전에 제가 비볐죠? 하나, 둘, 셋, 짱! 이렇게 비벼줍니다. 자, 이렇게 만들어지는 쑥쑥이. 요 상태를 최고로 잘 비벼서 구독자님께 포장을 해서 나가는데, 자, 제가 얼마나 배합이 잘 되어 있는지 한 번만 보고 가실게요. 자, 짠짠짠짠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요 상태로 어때요? 좋은가요? 어머, 받아보고 다 그렇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 매장에 와서, 어머, 세상에, 정말 잘 키웠다. 그게 바로, 배합표. 흙의, 배합토. 흙의 비밀이죠. 자, 요런 아이를 이제 어떻게 구매하냐. 짜잔, 짠짠짠짠짠짠짠. 자, 보관법 있죠? 요런 종이 한 장이 갑니다. 쑥쑥이 재료 들어간 거와 분갈이 흙 보관 팁을 제가 종이 한장 넣어드리고, 자, 이렇게 판매합니다. 쑥쑥이 5kg짜리 만 원. 그리고 쑥쑥이
10kg는 2만 원인데 택배비는 따로 내십니다. 흙은 어쩔 수 없더라고요. 자, 그리고 저희는 재활용 그 이런 비닐을 사용하다 보니 소립이나 이렇게 그 우리 상토 썼던 비닐봉지를 재활용해서 씁니다. 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 우리 베란다에서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자, 우리 베란다용 흙을 만들어 보겠어요. 자, 쑥쑥이 2kg 정도. 자, 여기다 쏟습니다. 베란다용 흙이 어떻게 달라야지. 우리 키핑장하고. 자, 그 다음에 포린마사 2kg짜리 넣습니다. 자, 이게, 자, 섞어 보세요. 자, 요게 베란다용 흙이에요. 자, 요게, 왜냐하면 우리 키핑장하고, 베란다하고 환경이 달라서 제가 섞어서 요렇게 소립이 조금 더 추가되었죠. 자, 베란다용 흙을 만들었는데 요 근간에 구독자님들이 어떻게요? 어머, 내가 금을 금땡이를 샀는데 요런 금 어떻게 심냐고 문의를 굉장히 많이 하세요. 삽목판에 이렇게 살 수도 있고, 혹은 또 분해 식재해서 온 아이가 있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어머, 세상에 창흙이 좋다는데. 그러면 여기 보시면 창흙 우리가 1kg짜리에 3분의 1 정도만 넣어요. 아까 2kg 소립마사 2kg 했잖아요. 자, 요런 이게 창흙이에요, 창흙. 자, 섞어주시면, 자, 요게 바로 우리 금땡이 심는 흙이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제가 쑥쑥이만 좋은 게 아니고 구독자님들이 또 이렇게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아이고, 세상에 창흙이 그렇게 좋은지 몰랐다. 자, 창흙은 이렇게 만듭니다. 이게 이제 비로소 조금 전에는 베란다용 흙이죠. 쑥쑥이 2kg, 소립마사 2kg 끝. 그리고 창흙을 3분의 1 정도만 넣어서 이게 베란다용 금땡이를 심는 흙인데, 자, 요렇게. 짠짠짠짠짠짠짠. 이게 기본 베이스는 산야초예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알려져 있는 산야초를 쓰는데, 산야초만 100%쓸 때하고 다릅니다. 왜? 이렇게 배수층광을 주고, 그리고 훈탄이죠? 훈탄은 살균 역할을 하죠. 얘를 비벼 섞어서, 자, 어떻게 만들어요? 산야초, 저희는 창흙을 이렇게 만듭니다. 창흙을. 자, 이렇게 만들어서, 자, 제가, 자, 손으로 쑥쑥 합니다. 자, 요 상태로, 이게 창흙이에요. 자, 이렇게 만들어진 창흙이에요. 얼만큼 좋아요? 창. 나는 창을 좋아해. 그러면 창을 심을 때, 아니야, 나는 요새 금도 심을 만하대. 창이나 혹은 금을 심을 때 창흙을 한두 주먹씩 넣어주시면 좋을 듯 싶다. 이제 그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조금 빠른 채 갈게요. 자, 그 외에 저희는 이렇게 했습니다. 칼슘. 뿌리가 굵어야 여름에도 고사가 덜 되고 겨울에도 덜 얼어요. 그래서 뿌리에 좋은 칼슘, 복토 밑에 사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복토 위에다 비타민을 올리는데 얘는 로제트. 아주 저처럼 반질반질하고 예쁘게 만들어주는 비타민. 자, 사진 찍었어요? 칼슘 1kg 4,000원, 비타민 700g 10,000원인데 비타민은 작은 사이즈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요거는 세 개를 동시에 갈게요. 자, 창흙 아까 보셨죠? 그렇게 좋은 창흙이 1kg 5,000원, 중립마사 2kg 2,000원, 소립마사 2kg 2,000원. 자, 중립마사는 복토용으로도 쓰지만 아래에다 깔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소립마사는 조금 전처럼 복토도 쓰지만 섞어서 쓸 수도 있습니다. 창흙, 그렇게 좋은 창흙 한 번만 더 보고 갑니다. 이렇게 만들어서 1kg씩 포장했습니다. 이게 바로 금을 만들 때 쓰는 흙.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독자님들이 가장 궁금한 게 요거죠. 요거 어떻게 만드냐고 문의 많이 주셨죠. 자, 잎꽂이. 혹은 이렇게 적심했었을 때 뿌리 내리게 하기 위해서는, 자, 이렇게 다육이볼 소자 2kg 7,000원, 다육이볼 중자 2kg. 그래서 소자냐 중자냐, 어머, 중자는 어디다 쓰냐고요? 자, 소자는 잎꽂이용, 그다음에 중자는 이렇게 씁니다. 복토용.
다육이물 종자에다 비타민을 올린 상태예요. 제 금땡이, 금땡이도 이렇게 잘 키울 수 있습니다. 어떻게? 창흙을 섞어서 쓰실 때. 자, 그 다음에 경석. 아래에다 까는 거죠? 예, 맞습니다. 1.5kg 4,000원. 화분이 커질 때 쑥쑥이만으로도 너무 무겁고, 맞아요. 마사를 깔아도 무겁죠? 경석 깔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풀분이에요. 풀분 갑니다. 자, 풀분은 저희가 녹색 4호, 사이즈가 15, 15, 10개 2만 원, 녹색 5호 16.5 곱하기 16.5, 10개 2만 4천 원. 사진 찍으셨죠? 자, 여기 위에 지름 사이즈를 말합니다. 자, 그다음에 6호 7호. 6호는 18.5 곱하기 18.5, 5개만 7천 원. 7호는 21.5 곱하기 21.5, 5개 2만원. 되셨죠? 그 다음에 요즘 근간에 가장 또 제가 원형분을 쓰기 때문에 구독자님들이 원형분도 있더만. 자, 원형분은 15짜리, 17짜리, 20짜리 세 가지를 판매하는데, 15짜리는 5개 7,500원,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원형분 17호. 5개에 10,000원인데 나는 보라색 달라, 연두색 달라 꼭 하셔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이 아이는 아까 그 집에서 밭을 만들 때 혹은 이렇게 삽목판 사이즈는 어떻게 해요? 37 곱하기 53, 한개 4,000원. 그리고 저면통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가 이제 물 저면할 수 있고, 모래 떨어지는 게 싫어서 나는 이렇게 막힌 거 쓰고 싶다 그러면 저면통을 사시면 되고, 삽목판은 4,000원, 저면통은 5,000원이에요. 잘못 하셨나요? 자, 저면통은 5,000원이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깔망. 깔망은 저희가 화분 구매하시면 쑥쑥이하고 깔망을 드리지만, 깔망만 필요하시면 1,000원씩 구매 바랍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소품까지 소개해드렸어요.